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 프리뷰 리뷰.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톰트루퍼가 등장하고 저항군들의 습격을 당하나요? 새로운 캐릭터! 스타워즈 세계관은 매우 방대하고 계속 팽창하는지라 매 영화마다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가렛 에드워즈 감독 등장! 이번엔 반짝거리는 검은색 로봇인데 이거 자세히 보면 과거 첫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RA-7 드로이드입니다. 네, 이번엔 워윅 데이비스, 외소증을 가진 배우인데 과거 이웍 등 스타워즈 단골 배우입니다. 이번엔 어떤 역할로 나올까요? 영화의 여주인공 진 에르소입니다. 저항군에 새로 영입되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영국 배우 펠리시티 존스가 연기를 하죠. 뱀! 대규모 폭발신과 함께 마을을 점령한 스톰트루퍼들. 진 에르소와 함께 남성 캐릭터가 도주 중인데 폭발과 함께 땅이 엎드리고 제국의 요새로 보이는 곳과 우주에 있는 제국의 기지 같은데 행성 파괴의 괴력을 가진 데스 스타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배우들이 공중 추격전에서 리얼한 상황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열대기후의 행성에서 대규모 공중전과 지성전이 펼쳐지는데 이게 영화 초반일까요? 아니면 중후반 부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엔 조연출 가운데 한 명인 것 같은데 엑스윙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이는 장면을 지휘하네요. 다양한 캐릭터들의 몽타주. 네, 영화의 상당 부분이 이 숲이 우거진 열대기후 행성에서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톰트루퍼의 마스크가 오리지널 3부작에서의 마스크죠. 이 영화는 지난해 나온 에피소드 7의 후속작이 아닌 가장 처음에 나온 에피소드 4의 전편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오리지널 트릴로지와 2000년도에 나온 프리퀄 3부작 사이에 이야기를 잇는 작품입니다. 아, 엑스윙 파일럿이 전투기에 올라타는 장면,
배우 본인도 스타워즈 덕후인 걸까요? 영상만 봤을 때는 작년에 나온 JJ 에이브럼스가 연출한 에피소드 7과 비교해 화면 톤과 분위기가 훨씬 어두운 느낌인데요. 포스가 함께하길 크악.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프리뷰 리뷰였습니다.